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한 이후 다윗의 가정에 들이운 불행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런데 배다른 오빠인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몰래 좋아하다 상사병까지 나게 되죠. 그때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을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심히 강교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 암논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왜 그런지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암논은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요나답은 다말을 취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몹시 아픈 채 하면서 다윗 왕이 자기에게 왔을 때 다말이 와서 떡을 만들어 먹여주게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둘이 남게 됐을 때 다말을 겁탈하라는 것이죠. 요나답 입장에서는 왕자인 암논에게 잘 보여 나중에 혹시 암논이 왕이 되면 한자리를 차지할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암논의 욕망을 채워주려 한 것이죠. 암논의 욕정과 요나답의 권력욕이 서로 잘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죄악에 대한 보응으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이 단락, 이 본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여기서 우리는 만남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암논과 요나답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친구인 요나답은 암논에게 죄를 짓도록 조언합니다. 악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러한 친구는 친구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무엘서 안에 이러한 부정적인 친구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중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고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즉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바로 다윗이라고 요나단은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 이 13절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버지 사울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곧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함께 하셔서 사울이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란다, 원한다, 바로 이 말인 것이죠. 여기에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보이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는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에게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반발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다윗이 다음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나단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16절을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대적은 실질적으로 사울입니다. 즉 요나단 자신의 가문인 것이죠.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요나단의 이 말 안에는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되길 원치 않는다라는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품어주고 인정해 줄 수가 있었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 계승에 있어서 제거해야 할 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역시 가장 중요했고 요나단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의 성격과 인품이 원래 고매하고 원래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 뜻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일대기를 다 알고 있지만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었기에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암논과 요나답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정과 정욕, 권력욕만 있을 뿐입니다.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도구와 수단으로 여깁니다. 이 둘 사이는 친구라고 하지만 여러분 친구라 할 수 없습니다. 암논의 입장에서는 후에 요나답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버릴 것이고 요나답 역시 만약 암논이 나중에 왕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요나답은 얼마든지 암논을 버릴 것입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이들은 오직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용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는데 하물며 내 옆에 있는 사람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친구라고 말은 하지만 친구가 아닌 철저한 이해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버릴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은 단순히 바람직한 친구로서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신앙 공동체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생긴 것이 다 다르듯이 각자의 개성과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룹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가치로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의 뜻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 안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
절대로 다른 지체, 다른 사람을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다른 지체도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지체들을 대해주고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성도는 먼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로 거기에 부어지는 사랑과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흘려보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주고 축하해줍니다. 시기와 질투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죠. 만약 이것과 반대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의 뜻 역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설사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그것을 진짜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 역시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는 주님을 먼저 깊이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여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드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임 안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메줄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차 동소원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 글로벌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주시고